배움의 자세에 대한 글이고요. 다산 정약용이 그의 제자 반산 정수칠에게 준 가르침입니다. 몸가짐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활달의 자유스러움을 좋아하고 구속을 싫어하는 자는 하필 꿇어 앉아야만 학문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지만 이는 그릇된 말이다. 사람은 경건한 태도를 지을 때 그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며 꿇어 앉은 자세를 풀면 마음의 경건함도 역시 해이해지기 마련이다. 안색을 바르게 하고 말씨를 공손히 하는 것은 꿇어 앉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한 가지 일에 따라 자기의 의지와 기계가 드러나니 꿇어 앉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꿇어 앉는다는 것을 꼭 고지 곧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어 안연에 일화가 있습니다. 위나라 대부 극자성이 공자의 제자 자공에게 말합니다. 군자는 본디 바탕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겉모습이나 형식을 꾸며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라고 묻자 자공이 대답합니다. 무늬도 바탕만큼 중요하고 바탕도 무늬만큼 중요합니다.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에 털이 없다면 개와 양의 가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고전 이 관자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빛이 안정돼 있으면 마음도 경건해지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온 매무새를 항상 단정히 하라. 아침 저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하며 마음을 작게 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면서 조금도 나태해지지 않는 것을 배움의 방법이라고 한다.